이겨서 되게 좋고요. 저희가 준비한 대로 구도가 잘 나와서 좋게 운 좋게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노력 많이 해서 되게 값진 승리라고 생각해요. 연습 과정에서 되게 쓸만한 조합이라고 생각했고 또 결과도 좋았고 저희 나름대로 되게 회심의 전략이라고 준비했지만 사실 많은 그 모든 데이터를 쌓은 건 아니라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방향대로 가게 된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그 조합은 안 하는 걸로 네, 결정이 났고요. 대신 그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게임 흐름을 잡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했고 또 많이 얻어서 다음 경기부터는 되게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진 않았고요. 저희 항상 저희 준비한 대로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수 안 하는 방향으로 평소와 같이 준비했어요. 글쎄요, 그런 건 없고 그냥 저는 항상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경기가 잘 풀리게 된거 같고 그게 결과로 나타난 거 같고요. 이 지표가 상대 팀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으면 그건 나름대로 되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. 메타가 어떻게 되든 항상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이런 메타가 오지 않았더라도 저희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메타가 어떻든 패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저희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처음 본게 RNG의 그 탑라인으로 두 명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요즘 원거리 딜러가 되게 필요하지 않은 경기도 있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각자 기량들은 다 출중할 테니까 되게 뜻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남은 경기 다 이길 생각이에요. RNG요. 네네. RNG가 너무 잘해요. RNG랑 게임을 하면 되게 진짜 즐거운 느낌을 받아야 될까요? 저희가 진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즐겁고 또 잘하기도 하니까 저희가 배울 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서로 맞붙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. 아니. 저는 진짜 겉핥기식으로 그냥 얇게 알고 있을 뿐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들 하는 영어 공부했을 뿐이고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굳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저희 항상 즐거운 경기 보여드리려고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연습할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